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그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세의 편승에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삼성 선물의 전승지 책임 연구위원과 함께 또 글로벌한 여러 지표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또 블랙 의상 돋보이십니다. 나쁜 마음 없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많이 하셨는데 나쁜 마음 없다고요? 저 나쁜 마음 없습니다. 아, 지난주에 그렇죠. 그 주식이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 아, 예. 오늘도 많이 빠졌더라. 그죠? 아, 그 게임스탑. 네.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네, 나쁜 마음 없으신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융시장부터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시장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주가도 올랐고요. 금값은 떨어지고 유가는 작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고 뉴스들을 보면은 일단은 레딧발 우려가 좀 진정이 됐고 실적들이 미국 실적들이 좋았고요. 백신이 순조롭게 보급이 되고 있는 모습 미국에서는 그리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두 가지 점은 위험 그러니까 안전자산들이 좀 힘을 잃고 있구나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상대적인 미국 강세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됐고요. 금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사실 통화시장에서는 엔이나 스위스 프랑도 좀 힘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안전 통화들. 이제 달러는 강했는데 이제 상대적인 미국 강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제 이런 시장 여건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 시장을 보시면 미국 뭐 나스닥 S&P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0만 이하로 좀 내려오면서 경제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들이 나타났고 특히나 이제 연초에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막 긴장시켰던 그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올해 성장률이 한 5-6% 정도 될 것 같다. 네. 이제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테이퍼링 할 것 같냐 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발짝 이렇게 물러나는 모습을 돈 푸는 거 안 조인다는 거죠. 5-6% 성장해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더 이제 안도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에 주가 오르고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11개월 내 최고치를 찍고 일단은 좀 상승폭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달러 지수 올랐고 금값 하락했고 유가 상승, 구리값은 조금 올랐습니다. 섹터별로 등락을 보시면요. 섹터별 등락을 보시면 이제 밤 사이에는 이제 유가 오르고 미국 금리 오른 거 반영하면서 에너지와 금융주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원자재 가격은 요새 조금 힘이 빠진 그러니까 유가 원유 빼고는 이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섹터는 하락을 했고 뭐 IT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골고루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는 그러니까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관련 주들이 이렇게 뭐 강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도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오른 편이고 원자재의 상승폭은 제한이
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바이오가 좀 부진했군요. 보니까 그죠? 예,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예. 좀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종목별로 한번 볼까요? 예, 주식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이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애플이 많이 올랐고 CNBC가 애플이 현대차와 그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게 애플의 호재인지 뭐 현대차 호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강세를 나타냈고요. 사실은 이제 이번 주 보시면 알파벳하고 아마존 모두 이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알파벳은 많이 오르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12%나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형주가? 네, 아마존은 별로 못 오르더라고요. 네. 베조스 뭐 관련한 이슈 때문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알파벳 둘 다 실적은 좋았는데 알파벳이 더 이제 강했고요. 밤 사이에는 뭐 이베이라든가 좀 실적을 발표, 페이팔이라든가 실적 발표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백신 업체들은 죽을 썼군요. 예, 좀 또 오를 수도 있지만 네. 예, 일단은 선반영했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스탑은 뭐 42% 하락을 했고 AMC 엔터 같은 경우 여기 없습니다. 차트 20% 정도 밤사이에 하락을 네.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청문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로빈우 2월 18일에 로빈우도 뭐 예, 관련해서 네. 그 대장인가 그 친구 있잖아요. 지일인가 있잖아요. 그거. 네. 응? 그 제일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아, 그 머리띠하고 있는 네. 그 친구. 그 아저씨도 네. 뭐 조사한다 그러더라고. 네. 자, 그리고 예. 아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네.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 전승지 연구원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뭐 그걸 뭐 사라고 했습니까? 팔라고 했습니까? 저 잘 모르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뭐 유일하게 잘못한 게 일단 뭐 가족 문제 뭐 이런 것이겠지. 뭐 사실 이 방송만 잘못하신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신 있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에 가까이만 대주시면 아, 네.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외환시장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은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지수가 1% 정도 상승을 했고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통화들 잘 안 보시긴 할 것 같은데 1.20달러를 이제 하회를 했고요. 네. 유로랑 옌이 좀 약했고 그러니까 주요 통화들 중심으로 달러가 강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뭐 스위스 프랑 약했고 CHF가 스위스 프랑이거든요. 네. 이쪽에 이제 BRL부터 브라질 헤알, 러시아 루블, 터키 리라, 멕시코 페소 이런 통화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신흥국이 네. 강했네요. 신흥국이 전체적으로 강했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유럽이나 뭐 주요 선진국 대비 강한 모습, 근데 이제 안전자산들이 힘을 잃는 모습, 그러면서 예, 신흥통화들이 강한 모습. 그러니까 요 주간 외환시장 동향 차트만 보면요, 한국 원이 0.0이잖아. 네. 신흥국과 선진국의 딱 중간에 딱 경계선을 딱 그려주고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번 주 차트만 놓고 예, 보면 맞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볼 수도 있고 신흥국으로 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네. 예, 또 이제 밤 사이에 영국 그 중앙은행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파운드가 그래도 덜 약하거든요. 파운드가 백신도 좀 보급이 잘 영국이 잘 되고 있고 또 이제 어제 그 통화정책 회의를 했는데 뭐 정책을 동결을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좀 준비할 제도 준비를 하자 이렇게 네. 이제 성명서에 나왔어요. 근데 네. 통제가 나와서 그냥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지 도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후려졌고요. 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긴 했는데 또 총재가 백신 보급 빨리 되고 있으니까 나는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네.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는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 신흥 통화들도 강세.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 동향을 보시면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작년 1월 최고치 56불 WTI 네, 기준으로 예, 상승을 했고요. 일단 재고도 계속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고 그 OPEC 플러스 JMMC 회의에서 일단은 뭐 기존 감산에 대한 의지를 또 밝혔고 네. 또 2월부터 사우디가 감산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요가 계속 될 거라는 기대 네. 이런 부분들이 유가를 지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
그러니까 구리라던가 그런 다른 원자재 가격들은 조금 힘을 좀 조정 국면에 좀 들어서고 예. 있는 양상이거든요. 일단 중국 지표들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또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대한 긴축 우려가 뭐 조금 반영이 되고 있고 네. 달러도 강하고 또 춘절 앞두고 또 중국이 막 이동 제한 이런 것들 하면서 좀 실수요에 대한 그런 기대도 낮아지면서 원자재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좀 자제해야 돼요. 좀 나니까 좀 막 돌아다니다가 또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네. 지금 자제하잖아요. 그럼요. 네. 유가가 어떻게 더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저희 사실 공식 뷰는 이제 그 생산이 좀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상승은 제한이 된다라는 그런 이게 공식 입장이시고 저희 공식 입장이고요. 전승기 연구원은 좀 다른 생각이 잘 모르고 시장에서는 더 오른다라는 시장에서는 더 오른다고 보고 있고 네. 삼성선물의 공식 뷰는 아 이거 좀 위로는 상방이 좀 막혀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전승기 연구원은 잘 모르고 네. 아 유가에 대한 그 컨텐츠는요 우리가 지난 주말인가요? 네. 에, 맥날리라는 그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했던 그 국제 그 유가 전문가의 네, 난리 맥날리 글로벌 머니 척이라고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네, 난리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 아 왜 제 잘못을 왜 대신 사과하세요? 자꾸 요즘에. 제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예. 사과를 몰라요. 뭐가 잽니까? 아, 못 웃기는 게 잽니까? 자, 그리고요. 네. 기금속 가격은 하락했는데 뒷부분에 네. 말씀드릴 거고 천연가스가 막 여기 워낙 매주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날씨랑 그 수급에 되게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북동부 한파 때문에 어쨌든 수요가 많아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네. 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시장을 보면서 사실 1월 시장 내내 보면서 느낀 것이 미국의 상대적 강세에 대한 기대가 네. 나타나고 있다. 이게 뭐 사실 증시에 반영되는 것 같진 않고요. 네. 제일 예민한 외환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주요국 제조업 PMI를 보시면 이제 다 비슷하게 올라오다가 미국은 좀 더 올라갔고 유로존하고 중국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이제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강력하게 부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다음에 또 백신이 생각보다 빨리 보급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네. 경기에 대한 전망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맥쿼리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전망치가 미국 전망치가 4.7%였거든요. 그런데 네. 어제 7.1%로 상향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나요? 40년 최대 뭐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런 기대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유럽이 조금 막 백신 보급도 잘 차질이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인 미국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제 외환시장은 이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사실 외환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안전자산 선호 여부, 네.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성 같은 경우는 너무 공포에 휩싸여 있어서 서로의 격차에 별로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로존의 10년물 금리 차이 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달러는 계속 약했거든요. 이제 올해 이렇게 다시 좀 금리 차에 시장이 외환 시장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워낙 달러 숏 포지션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은 이제 백신 레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신 레이스. 예, 본격적으로 백신 레이스가 시작이 된 것 같고. 아, 이스라엘 56%나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와, 진짜 빠르다 여기. 예, 대박이네. 한 맞아보라고 이렇게 보급을 해주고. 예. 실제로 효과가 막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영국도 백신 보급이 많아지면서 그 1일 확진자가 막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줄죠. 예, 네, 예, 하더라고. 약효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죠? 약효가 아 백신 네 그럼 효과 네. 있다는 거죠. 부작용은 심각한 게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예 네, 그래서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인류가 대단한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뚝딱뚝딱해서 만들어도 되네. 옛날에는 왜 5년씩 걸린 거야? 아니 또 그 백신 안전성 검증하는데 또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죠. 네. 하면 된다 이거지. 네. 또 군인 스타일이시라. 네.
백신레이스. 그래서 이스라엘이 56% 넘어갔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주요국 중에는 영국이 높은 편이고요. 좀 자신감이 아까 이제 영국은 네네. 중앙은행 총재가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가 거의 10%대에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외환시장도 이를 반영하면서 사실 유럽은 지금 보급이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1월, 2월 중순 지나야 좀 네. 알겠다라는 인식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EU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백신 민족주의 그러니까 막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먼저 맞고 이런 분위기를 보이니까 일본도 보급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유로랑 예나 약세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외환시장 입장 또 금융시장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백신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네. 생각이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레이스 누가 먼저 빨리 맞추나 빨리 보급을 잘하느냐 네. 이에 따라서 통화 가치가 좀 특히 주요 통화들을 반영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집단 면역이 거의 한 70% 네. 정도로 보더라고요. 미국이 한 7월 정도, 초여름 정도 그 수준에 달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든 나라가 집단 면역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유럽이 아 좀 안정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네. 생기면 이제는 서로 이제 평가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분위기가 좋고 주가도 좀 올라가고 달러도 약하는 그런 흐름이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집단 면역이 확인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좀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뭐 백신 스마일이라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달러 스마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 경기가 너무 나쁠 때는 네. 다 힘드니까 달러 안전자산. 강하고 예, 그다음에 미국 경기 혼자 좋을 때는 또 달러 강하고 이런 건데 백신 스마일이라는 걸 이제 외국의 보고서에서 읽어서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네. 백신 효과가 너무 없어도 일단은 시장 위험 선호도가 약할 거고 백신 효과가 너무 좋고 빨리 보급돼도 이제 또 위험 선호도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또 이제 증세에 대한 그런 긴장감을 갖기 시작을 그렇군요. 해야 되는 그래서 미국이 집단 면역에 거의 들어섰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실업률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막 뚝뚝뚝 떨어지면 아, 생각보다 빨리 긴축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긴장들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은 이게 하이브리드는 무슨 뜻인가요? 이것도 이제 도이치뱅크 보고서를 보다가 예. 이제 은이 그 귀금속이고 안전자산의 성격도 있지만 예. 그 좀 산업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 이제 위험자산의 성격도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은이라고 했고요. 뭐 아시겠지만 그 레딧발도 뭐 수요 때문인지 실버스키즈 예, 아. 예 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가지고 가져와봤고 네. 은 ETF로도 여기 왼쪽 차트 보시면 자금이 많이 유입됐던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예 이제 골드만삭스가 또 막 은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긍정적 예 걔는 일단, 골드만인데 왜 은을 좋아하지? 아 금 너무 막 빠져서 그런가 봐요. 이 정도는 돼야죠. 유머가. 골드만인데 왜 은을 좋아하지? 정프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경쟁이 골드만인가? 와, 이런 걸로 경쟁하자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아까 네. 그거보다 낫잖아. 난리다 뭐 이런 게 뭡니까 지금. 빨리 가시죠. 예, 예. 예, 더 이상 시간 끌고 싶지 않습니다. 예, 태양광 패널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은이 예, 금보다는 은을 좋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은을 좀 공격을 해볼만 했던 것도 은값까지 그 금은 비율을 보시면 네? 그러니까 금이 은보다 몇 배 비싸느냐를 보시면 사실 그 작년에 거의 막 100배를 넘어서기도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10년간 한 70배 정도. 그다음에 2000년 그러니까 한참 이제 막 경기 좋았을 때 그때가 61배 정도거든요. 네. 지금이 은값이 올랐어도 68배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뭐 태양광 계속 좋아지면 은값은 금값에 비해서 지지를 받을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 이제 공포가 흐려지는 구간에서 해봤고요. 금값이 어제 1,800불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간 차트로 이제 60주 이평선, 120주 네. 이평선, 200주 이평선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선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작년이 금이 모멘텀이 제일, 그러니까 금의 모멘텀 작년이 최고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유동성과 공포. 그러니까 사실 막 어디 못 나가고 집에 앉아 있는데 막 기업들은 다 활동 못 하고 뭐 그 뭐 넷플릭스 그런 기업들 빼고 근데 이제 돈은 많이 푼다 그러고 뭐 인플레가 온다고 하니 네. 이때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제일 금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막 실질 금리가 낮고 뭐 기대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막 금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뭐, 네. 뭐 물가 상승률만큼은 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어디에 돈이 갈지 지금 보이잖아요. 네. 정부가 어디에 돈을 투자하는지 이런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금을 예, 막 할 필요가 있냐 생각이 되고 네. 두 번째 차트는 이제 미국 2년 금리와 금값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저 거의 11년도에 그 금의 고점 2년물 금리의 저점을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2년물 금리가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이유는 그러니까 더 최악은 더 나빠지진 않을 거란 기대 앞으로 얼마나 나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더 우리가 사실 다시 다 뭐 작년처럼 막 다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지 최악은 지났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이 고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은 지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금 걸렸는데 이거 승지의 저주에. 아니요. 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모멘텀 작년 이미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이미 많이 빠져서 올해는 금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금을 갖고 있다면 당장 도망가라. 아니요. 네. 탈출하라 금 상황에 대해서 네, 말씀 걸린 것 같은데 금의 네. 저주 내리신 우리 네. 아니 더 빠지 이미 이렇게 연구원. 많이 빠졌는데 나쁜 마음 아니죠? 네. 아, 아닙니다. 금의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이분. 금 좋아합니다. 네. 금 좋아해. 금 좋아해. 금 다 네. 금 좋아하죠. 아 근데 그 자신감을 가지세요 전승지 의원. 왜냐하면 우리 제가 속지 정말 내야 된다. 삼성그룹에서 전승지 의원보다 유명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삼성. 삼성그룹 전체에서 아닙니다. 전승지 의원보다 유명한 분 한 분밖에 없다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누구를 알아요 삼성그룹에. 절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아요? 삼성그룹 삼성 뭐 전자고 뭐 다 통틀어서. 아니, 누구를 알아요? 아닙니다. 삼성그룹 중에. 아는 사람 대봐요. 없지? 사장님한테 불려갈 것 같아요. 이재용 말고는 없지. 아니 없지. 네. 아닙니다. 아 그러네. 엄청 유명한 분이라니까. 아, 삼성그룹 아니요. 그럼 넘버 2예요? 유명도로는 그렇지. 와 대박이십니다. 네 이제 곧 승진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앞두고 있는. 너무 주위 사람 뭐 친척분들도 물어보셔가지고 정말. 자 2월. 아 저는 팩트만 얘기해요. 저도 뭐 그분밖에 모르니까. 아 그렇죠. 네, 내가 뭐 내 친구는 뭐 아나? 예 네, 저도 뭐 삼성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아는 사람이 없네. 현대도 뭐 정의선 밖에 모르잖아. 사장님한테 불려갈 것 같은데. 불려가서 잘 해명하세요. 예. 네. 자 오늘 금요일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